아 여보. 예. 아 내 손님들도 아 모레 손님들도 오고 뭐 시키나 좀 이제. 나 허리 아파서 못이어. 나 허리 아파서 죽은지 아무튼 왜 그러래. 아 감 여 복숭아 시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니. 아이고 나 못이어. 여보세요? 아 우리 내일 모레 손님들이 와서 뭐 쉽게 좀 만들어야겠는데 와서 좀 도와주지. 알았어요. 에, 알았어. 어. 식혜는 왜 만들어요? 아이 모레 손님들이 오신다는 게 뭐 자실 것 없고 시원하게 자시라고 식혜라도 만들어서 드려야지. 헐크 소리야 쟤 이렇게 꼬부당한 게 뭔 소리여. 아 난 못이여. 못 오면 커져 말아야지. 나 시키지 말고. 거기다 써? 일버린 남편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무더위에 시키라니요. 어 온다. 아이고 어서 와요. 예 반가워요. 예. 형님 나왔어요. 예. 아이고 일찍 죽었네. 때가 못 죽었는데. 아유 그나저나 형님이 지금 나보고 그래요. 허리가 아파서 못 온단 게. 요거 아파서 예. 이거 어쩔까 쫙 펴버려야 되는데. 그게 이번에 가서 쫙 펴주면 좋겠는데. 좀 그냥 다리미 그냥 싹 다려갖고 와. 그래요. 흠 하나 없는 귀한 복숭아네요. 여분이 우리 동네 식혜 장인이요. 제일 잘 만든 사람이요. 일을 벌였으니 바삐 움직이는 건 엄마인데요.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. 다른 집 복숭아보다 이 집 복숭아가 제일로 달아. 저 임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 어쩔란가 몰라도 진짜 기술이 좋으신가 봐. 이 집 복숭아 먹다가 다른 집 복숭아 먹으면 좀 싱거워. 그런데 깎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. 남편은 계속 손이 가나 봅니다. 근데 아버님 식혜는 아버님이 하자고 하셨는데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. 아이 지금 여기서 감독 오고 있는 것만도 큰 일인데. 아, 일을 잘 벌려. 허다는 자리 일거리를 만들어. 저 밭에 사랑 돈이 사랑 그 폭성도 안 있으면 이렇게 아무 시도도 아니잖아. 버들거리 해갖고 폭성하라고 그래. 이 폭성 감주도 먹으면서 나 안 먹어. 자. 일일이 썰어놓은 복숭아를 이제 뭉근히 끓일 차례. 식혜 단맛의 비법이라네요. 가서 이제 밥 하세요. 네. 불 때는 것도 엄마 목. 성격 급한 엄마가 먼저 움직입니다. 아버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세요? 아니야, 나 내가 해두지. 성격이 느글느글이여. 그게 막 어쨌든 애가 터지면. 푹푹 찌는 무더위에 아궁이에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. 아니 근데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자기 건강이 점점 좀 안 좋아지고. 일은 엄마가 다 하고 남편은 신선 노름 중? 정말 남의 편 맞네요. 맞아. 아버님. 아니 식혜 먹자고 어머니 계속 일하라고 하시더니 아버님이 여기서 지금 에어컨 쐬시면서 뭐 하시는 거야? 거지였지요. 대리미파.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고. 일 시켜놓고 나와보지도 않는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엄마. 소환하러 갑니다. 요리 좋게 담으라요. 이거 저거 거기. 뭐더게? 뭐 좀 도와주라고. 아 그래요. 아이.
무거운 엉덩이를 떼보는데요. 엄마의 수고로 복숭아가 맛있게 익었나 봐요. 다 익었대? 여보세요. 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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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차 좀 빼줘. 이거 갖고 들어가야지. 그냥, 아, 네. 그냥 가래줘. 왜 그래? 몰라. 이거 갖고 들어가라고 나오라 그래서 그냥 갖고 가래. 어쩌, 못 갖고 가? 또. 엄마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요. 아버님, 어디 가세요? 좀 어디 갈 데가 있어. 저거 엄마 저거 안 들어주세요? 이따가 들어야지. 여기 해주고 가면 좋겠어. 타버려서. 내 차는 게 뭐 잘하는지. 야속한 남편입니다. 한 달이면 열 번 더 더울지 몰라. 저 갑자기 나가세요? 네. 말도 없어져. 저렇게 어디 간다 소리도 안 하고. 결국 복숭아 식혜는 엄마 몫이 돼버렸네요. 설탕 대신 곱게 갈린 복숭아를 넣어주면 노란 빛깔의 달콤한 복숭아 식혜가 완성됩니다. 아, 오늘은 그래도 도와주는 이웃이 있어 한결 수월했다네요. 애써 내 배트 키운다고 해가 그냥 했어. 애쓰긴 뭘 했어. 내가 늘 하는 짓이니까 괜찮아. 애썼구만. 응. 엄마는 이제 좀 쉴 수 있을까요?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. 어디고 이제 다 와. 세상에 아침 때가 다 인제도 오는데. 그만 어디 간다고 말을 해야지. 아, 볼일 보러 갔지. 어찌인데? 무슨 어쩌?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들 오라고. 나는 몰라. 난 그건지도 모르는 게. 아이, 어떻게 빨리 챙겨서 가더라고. 몰라 나는. 응? 몰라. 얼른 가. 얼른 시간이 돼서 고기랑 사왔어. 거기를 뭐들어 사와. 난 알도 모르는데. 아이, 오늘 저녁 때 술 한잔 한다고 했잖아. 그러면 최대한 가고 말하고. 그래야 내 말도 안 하고 이제 다 그러고. 아, 그래야 지금이라도 챙기면 돼. 아, 나 볼 일이 많았어. 할 일이 많으면 말하고 가야. 아, 그래, 갑시다. 그럼 갑시다. 아버님, 오늘 뭐 무슨 뭐 일이 있어요? 아이, 동네 사람들, 욕 본 사람들 술 한잔 하자고 있어. 이제 가, 한잔 해야지. 근데 아버님 지금 나가셨다가 이제 들어오셨잖아요. 또 나가요? 또 나가야지. 이제는 우리 밭으로 간 게 상관없어. 그건 나간 거 아니오. 하나하나 아쉽다가 이제 오면서 그냥 이 또 무엇을 챙기라고 오냐고. 나 허리 아파 죽겠구만. 그런 거예요.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인 게. 너무 사는 것이 뭐 그런 것이요. 좀 그냥 생각 오면 안 그지. 아, 그냥 하지 마. 못 이기는 척 결국 남편을 따라 나선 엄마. 또다시 밭에 왔습니다. 결국 여기다 이갖고 뭐 흘리면 어디 빨라간디. 일은 남편이 버리고 뒤처리는 엄마가 다 하고. 손님들을 불렀으니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. 무엇을 갖고 와야지? 저 반 창고에 가서 이거 꾼 거 갖고 와. 그거? 불판? 그래. 멋지는 나한테는 뭐 못 해요. 네? 멋지는 나한테는 못 한다고.
손님들 올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. 한풀 수칙을 하고 난 대로 어디 가도 또 갖고 다니네. 아이고. 느린느린 남편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 건 엄마입니다. 남편은 일벌이기 1등 선수 맞네요. 늦게 와서 나만 바쁘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대장 이것저것 써봐.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 온 게 그지? 형 일등 앉아있으시고 가서. 부부의 넉넉한 인심이 더해져 한여름 맛있는 잔치가 열렸습니다. 한여름 하나 드세요. 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? 목다름은 단계. 목다름이요. 더위에 더위 먹지 말라고. 아, 전화하셔서 모이자 하면 다 이렇게 오시나 봐요? 예. 아, 먹을 것만 주면 어디라도 가지. 뭐. 아, 먹을 거 안 줘도 와요. 아, 네. 우리 동네에서 제일 고우신 분이요. 착하고요. 예, 좋으신 분들이에요. 술 먹은 데 가면은 술값 다 내고 밥 먹은 데 가면 밥값 다 내고 그래요. 빼다고 빼는데. 아, 신박인가 수술할까? 예. 이것도 그래요. 예. 너무나 무더운 한복더위를 진행이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. 예. 올해도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이 돼서 사람들이 즐겁고 몸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. 건강하게.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밖에서는 인기 만점인 남편 덕에 엄마 속은 다 들어갑니다. 요거 산도 않고 혼나 미장 내려서 하는 사람도. 흥겨운 분위기에 아빠 기분도 무르익어 가는데요. 엄마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요? 같은 공간에 있어도 생각이 다른 부부.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? 눈치챈 거냐옹.